좋은 게 아니고 당점이 너무 내려요. 너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당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너무 전방위적으로 많이 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만 알고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이제 끌어치기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히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게 스탑샷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스탑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면 아까는 좀 전에는 중심에서 요만큼 아래였는데 지금은 한이 정도 아래로 치면서도 살짝 빠른 속도로 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스탑이 되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당점의 조건과 속도의 조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스탑이 될 때의 당점은 중심에서 요만큼 아래였고 속도는 살짝 빠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보다 똑같은 속도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아래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탑이 아니고 뒤로 끌려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스탑이 되는 당점이었는데 이것보다 요만큼 올리면 스탑이 안 되고 느리게 앞으로 밀리는 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스탑의 당점인데 확 내리고 속도도 빠르게 치면 쭉 끌어치기가 되겠죠. 결국 당점을 어디를 치고 어느 속도로 쳐야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쳤을 때이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 판단하는 기준은 이 연습을 해야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 정도 당점에 이 정도 속도면 세운다. 근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워요? 포켓볼에서는요. 포켓볼에서는 이놈을 보내놓고 딱그 자리에 서 있어야. 그러니까 포켓볼일 때는 많이 봤어요, 세우는 걸. 근데 자구에서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당점을 얼마나 써야 되고 속도를 얼마나 써야 네, 되는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하는 300점 이상 되려면 이게 죽여치기라는 거예요. 공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죽여치기라는 거는 맞고 확 끌리고 확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빨간 공 여기 있었는데 지금 맞고 이만큼 왔죠. 이거는 많이 움직인 죽여치기라는 건내 공의 힘의 속, 내 공의 속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일로 나왔지만 얘가 일로 왔을 때 각도에 따라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죽여치기를 치면 얘는 돌아갔다가 일로 오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을 똑같이 모으려고 죽여치기를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공을 모을 때는. 그러니까 죽여치기를 안 하게 되면 얘가 이동하는 것까지 예상해서 얘를 그 예상 위치로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놈 맞고 두공다 여기 이 근처에 있고 얘만 일로 오게 되면 조건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모으기가 쉬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이 스탑샷의 방점을 알면 스탑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탑샷이라는 건 뭐냐면 확 끌리지도 않고 확 밀리지도 않고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두께만 살짝 왼쪽으로 치면 비실비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당점을 많이 내려서 치면은 얇게도 쳐야 되고 얘가 공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얘를 때려서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스탑샷이라는 것은 딱 맞추고 두껍게 맞으면 완전히 두껍게 맞으면 여기서 멈추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얇게 맞으면 이렇게 맞았을 테니까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럴 때 스탑샷의 단점을 알고 네, 선생님 조회수 많아요? 유튜브 보였어요? 네. 한 구독자가 오늘 4,600명. 당구장 수익보다 많으시겠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거 이제 당구 그
집을 보면서 느낀 게 공부 떠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유튜버보다 되게 이루시겠다는 생각을 이룩다고요? 그러니까 이룩다는 거는 아 그러시구나. 본걸 또 다시 보시는구나. 또 보죠. 그 제가 저장해놓고 또 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전방위적으로 하나부터 한 대여섯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연습을 해야죠. 이해는 했지만 또 뭐 듣고 나면 이해하고 딴판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몇 번 쳐봐야지 그게 알지 이해했다고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구가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치기 전에는 이렇게 쳐야지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칠 때는 자기 멋대로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치고 나서 후회해. 아, 내가 왜 이렇게 쳤지? 맨날 그래요. 유난히 그런 경향이 좀 세요, 이 당구가. 아, 당구가? 당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좋은 이론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해서 몸에 익숙하게 만드셔야죠.